지금 저희가 사는 집의 경우 약 5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하는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랑하는 언니의 보스턴 생활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시에 있는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 즉 저렴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는 저희가 실제로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나왔던 집들을 찍은 영상들까지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스턴이나 캠브리지 이쪽으로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오기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렴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득이 중간 이하인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아파트와 함께 섞여 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의 어느 정도만 내고 나머지 월세는 캠브리지시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처럼 잠깐 포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캠브리지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 주거지를 알아볼 때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의 경우 약 5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하는데 반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청 자격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구의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서 80% 사이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가구의 총자산이 7만 5천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62세 이상의 가구나 장애가 있는 모든 가구는 15만 달러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정되는 자산 유형으로는 예금 계좌나 투자 계좌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자산도 포함됩니다. 즉,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401k, IRA 등의 퇴직연금 계좌나 학자금 계좌는 이 자산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떤 집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구원의 수는 신청할 방의 크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점유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점유 기준은 한 개의 방에 최대 두 명까지 배정되고, 부부나 파트너는 한 방을 공유해야 합니다. 같은 성별의 자녀들은 나이 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한 방을 써야 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자세한 기준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둘이 왔기 때문에 원 베드룸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가 생겨서 투 베드룸까지 지원 가능해서 지원을 했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가구 구성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 후에 이제 신청자는 조건에 따라 해당 그룹의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제 순서가 돌아오면 이메일로 최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 후에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주택 배정 순위 및 선호도입니다. 캠브리지시는 주택을 배정할 때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현재 캠브리지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4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착할 때 웬만하면 캠브리지시에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1점씩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부여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받는 월급의 50%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뒤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소득 증빙 서류, 두 번째, 캠브리지시 거주 증명 서류, 세 번째, 긴급으로 내가 신청을 할 경우 긴급 주거 필요를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크게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별로 제출해야 될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 입주 관련 사항입니다. 내 순번이 오면 캠브리지시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리징 오피스 또는 중개인을 통해 집을 직접 볼수 있어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면 2번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도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게 되면 다시 웨이팅 리스트 마지막으로 이름이 내려가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집이 괜찮아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면 최종적으로 서류 몇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사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긴급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월세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또는 주택 내에서 한 방에 2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어 과밀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런 긴급 사항의 경우에는 1점의 추가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 점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이 부분에 해당되면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내용인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코로나 기간 때는 금방 집이 나왔다고 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반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주변에 긴급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3, 4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기도 해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핵심 요약을 하자면 어포더블 하우징이란 월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소득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다르다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집을 본 후에 들어갈지 말지 정하면 된다는 것, 매년 월급에 따라 내는 비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총 3번의 기회 중 2번을 거절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집들이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나오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집값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랑하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는 마음이 어때? 오늘? 어. 아, 오늘 딱 결정을 내리고 싶었는데 그 결정을 내릴 만큼에 딱 마음에 들진 않아, 솔직히. 아니,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면은 아야. 세 번째면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회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기회도 있고 세 번째 기회도 있는데 굳이 너무 멀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멀다. 집순이도 아니고 막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집은 컸어 확실히. 근데 집이 넓은 것보다는 입지가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는 막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두 번째 어포더블 하우징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조용하다. 여기? 조용하고 뭔가. 그러니까 완전 미국식스러운 한, 느낌? 완전 한적한 곳과 완전 미지한 곳의 한 중간 정도야. 그러게. 그리고 차가 꽤 다니는 편이기는 해. 차도 많고. 근데 그 마트가 일단 여기저기 많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좋고 조용 공사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좋긴 하다. 여보의 생각은 어때? 나는 일단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공간 크기는 뭐 그렇게 위치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 위치가 좋아서 나는. 위치가 여기보다. 내 생각으로 보는데 왜 또 끊어? 아, 미안해. 나 위치에 비해서 공간이 뭐 작긴 한데 그렇게 위치 고려하면 나쁘진 않은데 침대랑 소파를 놓는 그 구성. 가자. 세 번째 거 가자. 세 번째 거 가자. 세 번째 LOF를 고려를 해야 돼. 그래. 세 번째 그래.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근데 집이 너무 별로야. 하, 알았어. 저희는 지금 어포더블 하우징 세 번째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근데 위치가 저희가 너무 원하는 위치가 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치? 아, 느낌이 너무 이상해.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u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Running wild.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
생겼다. 생겼어. 포했어. 성공은 아니고. 성공이지. 성공인가? 오케이. 세 번째 성공. 세 번째 선택이 옳았다. 옳았다.